처음에 요요마를 만나게 된 거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만났어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는 아니요, 그 이제 연주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되게 이제 코멘트를 요요마 그렇게 어렵게 움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서 이제 계속 늘 마음의 허전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게 이제 알로시오 신부님의 정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제가 이제 좀 계속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뭘 어떤 거라도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음악으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라는 거는 전혀 모르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디 초대를 받아서 이제 연주회장이나 이런 데를 자주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어른분들께서 이제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손잡고 갔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성가 시간에 이제 그 이제 형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아 그걸 하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녀님들께서는 이제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합주부 먼저 뽑고 축구 뽑고 이렇게 뽑았으니까. 동그라미 혼자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전혀 늘 이제 마음이 채워진 느낌이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좀 되게 가슴이 좀 많이 뛴다고 해요. 되게 죽어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되살아난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를